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분 좋게 보내셨나요? 저는 지난해부터 건강을 위해 운동을 좀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마음만 먹고는 어떻게 운동다운 운동은 시작도 못했네요. 이러다가 올해도 그냥 출퇴근하는 길에 걷기나 하게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말고도 배워보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아직 시작을 못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기타를 좀 쳤었는데 말입니다. 좀 더 멋지게 전문적인 실력으로 수준을 좀 높여보고 싶어서 기타 전문 학원을 다녀볼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것은 조만간에 한번 실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늘 설레고 즐거운 일이죠. 여러분들도 전에 한번 배우고 싶었던 것이 있으셨다면 마음먹었을 때 바로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도전을 한번 해보시죠. 인생 즐겁게 살아야 하잖아요. 네, 오늘은 오래간만에 이청준 작가의 소설을 준비했는데요. 제목이 해변 아리랑입니다. 이청준 작가의 작품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의 작품들에는 가족에 대한 깊은 성찰과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또 그리움이 잘 묻어나죠. 이번 작품도 작가의 그런 성향이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와 같이 감상하시면서 좋은 소설의 깊이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해변 아리랑 이청준. 아이는 바닷가 외딴 산기슭 밭가에서 태어났다 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 아이가 자란 다음까지 가장 오랜 기억이 그 바닷가 산기슭 밭머리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눈부신 여름 햇빛, 그 한낮의 볕발 아래 길고 긴 바디랑이 푸른 지열기에 흔들리며 산허리를 빗겨 넘어갔다. 드문드문 수수가 점 섞인 더운 콩밭을 아이의 어머니 금산댁은 그 아지랑이 속을 떠도는 작은 쪽배처럼 하루 종일 오고 가며 김을 메었다. 우우 노랫가락도 같고 바람소리도 같은 이상한 소리를 몸에 싣고 오가며 돌을 추리고 김을 메었다. 아이는 날마다 그 금산댁을 기다리며 밭 귀퉁이 무덤가에서 해를 보내곤 하였다. 밭머리 한쪽에는 언제부턴가 잔디 푸른 무덤 하나가 누워있었다. 푸나무꾼들이 산을 오르내리며 지게를 쉬고 가는 길목 무덤터였다. 아이는 그 무덤가 잔디에서 울음을 참으며 어머니를 기다렸다. 이마를 불태우는 햇덩이를 동무삼아 하염없는 원망 속에 어머니를 기다렸다. 목이 타면 근처 도랑물로 목을 축이고 배가 고프면 언덕에 피어있는 산딸기 열매를 따먹으며 하루 종일 이제나 저제나 어머니를 기다렸다. 이따금씩 하얗게 콩잎을 이랑치며 굴러가는 바람기, 올된 수수목에를 타고 앉아 간들간들 위태로운 고개를 피우다가 푸르르 호련 환청 같은 날갯짓 소리를 남기고 사라져가는 메새, 오래오래 하늘을 아껴 흘러가는 구름덩이, 그리고 산 아래론 물빈을 반짝반짝 눈부신 바다 위에 어이어이 어여루 먼 뱃노래 소리 유장한 돗배들의 들고남, 그 한가롭고 절절한 적막감 속에 아이는 무료스레 어머니를 기다리곤 하였다. 금산댁은 그러나 아이의 기다림에는 아랑곳 없이 무한정 바디랑만 오갔다. 우우 그 노랫가락도 같고 울음소리도 같은 아물스러운 음조를 바람기에 흩날리며 조각배처럼 느릿느릿 바디랑을 오고 갔다. 소리가 가까워지면 어머니가 어느새 눈앞에 와 있었고 그 소리가 어느 순간 종적을 멎고 보면 그새 저만큼 이랑 끝에 아지랑이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기라도 할 듯 한 점 정적으로 멀어져 있었다.
뒷산 봉우리의 게으른 구름덩이가 모양새를 몇 번이나 가라앉고 있어도 눈 아래 바다의 한가로운 돛배들이 셀 수 없이 섬들을 감돌아 나가고 있어도 그리고 아이의 도랑물길 다리가 더위와 허기에 지쳐 덜덜 떨려오도록 금산댁은 내처 언제까지나 바지락만 무한정 떠돌고 있었다. 점심때도 없었고 휴식도 없었다. 점심때가 기울면 금산댁은 어쩌다 콩반 무뿌리로 제 허기를 달랬고 아이에겐 일된 수수목에를 잘라다 콩대기의 풋여물을 후터 씹게 하였다. 이따금은 밭가로 걸어나온 금산댁이 땀에 밴 무명천 치맛말 속에서 아이에게 노란 밭달 한두 개를 꺼내주기도 하였다. 금산댁이 아이에게 해주는 노릇이란 종일 가야 그 정도가 고작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진종일 아이를 기다리게 했다가 해가 기울고 산 그늘이 어둑어둑 바디랑을 덮어 내려와야 금산댁은 비로소 소리를 그치고 머리수건을 벗어 털며 아이에게로 돌아왔다. 아이의 기억 속에 뒷날까지 살아남은 생애 최초의 세상 모습이자 그 여름의 나날의 경험이었다. 아이는 이를테면 그 여름 밭가의 무덤터에서 생명이 태어난 셈이었고 그 하늘의 햇덩이와 구름장, 앞바다의 물비늘과 돛배들을 요람으로 삶의 날개가 돋아오른 셈이었다. 아이가 그 어머니와 어머니의 바닷가 돌밭을 떠난 것은 10년쯤 세월이 흐른 뒤였다. 그것은 아이가 이미 제너머 초등학교 분교를 졸업한 16살 소년이 되어서였다. 소년은 이제 그것으로 마침내 그 외롭고 남루하고 길고 긴 영혼의 이유기를 넘어선 것이었다. 하지만 소년이 그 어머니 금산댁과 바닷가 마을을 떠나간 것은 그의 집에서 처음 생긴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나이 어린 형과 18 만누이의 시집길에 뒤이은 마지막 세 번째의 떠남이었다. 금산댁은 원래 그녀 혼자서 나 어린 세 남매를 길러오고 있었다. 아이들은 차츰 나이를 먹어가면서 차례차례 그녀와 고향 동네를 떠나갔다. 제일 먼저 집을 떠난 것이 소년의 4살 손윗형 아이였다. 소년이 금산댁의 밭매기를 따라다닐 때 그 형 아이는 제너머 분교로 혼자 초등학교에를 다녔다. 하지만 어느새 6년이 흘러가고 그 형 아이가 학교를 졸업했을 때 그는 유난히 게으름만 부리며 집안일을 아무것도 돌보려 하지 않았다. 그는 처음부터 다른 아이들처럼 대처 학교 공부는 꿈도 꾸지 않았다. 금산댁이 굳이 만류할 것도 없이 스스로 형편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턱없는 상급학교 공부를 꿈꾸지 않는 대신 그가 그때까지 집에서 해오던 다른 일을 아무것도 손에 대지 않았다. 초등학교조차 가보지 못한 2살 위의 누이가 밭일에만 매달려 사는 금산댁을 대신하여 끼니를 끓이고 헌옷을 기워대고 심지어 산에 나가 풀나무까지 베어 날라와도 그런 건 전혀 내 알바 아니라는 듯 눈치를 보거나 손을 보탠 일이 없었다. 그러면서 그저 연놀이에만 넋이 팔려 바닷가 언덕들만 쏘다녔다. 형 아인 원래 학교에 다닐 때도 연놀이를 좋아하여 금산댁과 누이에게 연실 투정을 자주 해댔지만 그 봄엔 그렇게 한철이 다 가도록 때도 없이 바닷바람만 몰아 헤매고 다녔다. 그리고 어느 날 세찬 바람기에 그의 연이 실을 끊고 하늘 멀리 날아갔을 때 그것을 붙잡으려고 따라 나서기라도 하듯이 그도 함께 훌쩍 집을 떠나가 버렸다. 나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돌아올게. 그 형 아이가 마을을 떠나면서 그를 말리는 누이에게 남기고 간 말이었다. 집을 떠나 어디로 갈 거냐는 누이의 마지막 간절한 물음에도 그는 어디라 정해진 곳이 없이 큰 항구가 있는 곳으로 갈 거야. 돈을 벌려면 큰 배를 타야 하니까. 망연스레 고갯길을 넘어갔다는 것이었다. 그날도 바닷가 밭고랑을 떠돌던 어머니 금산댁에겐 하직 인사도 않은 채 소년도 이제는 그 형 아이를 따라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의 봄이었다.
그렇게 형 아이가 집을 떠나가고 나자 금산댁은 당연히 바닷가 돌밭 출입이 더욱 잦아졌다. 틈만 나면 금산댁은 밭대기로 나가 앉아 그 지겨운 푸르름 속을 떠돌면서 끝없이 김을 메고 돌을 추렸다. 그 무성하고 암울스러운 읍조림 속에 날들이 저물고 철이 바뀌었다. 소년이 학교를 파하고 돌아와 푸나무 지게지를 나가보면 금산댁은 언제나 거기 그런 나날이었다. 하지만 그 원망과 체념과 자탄기가 한데 실린 금산댁의 바람소리 같은 입속 읍조림은 한번 떠나간 그의 아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지 못했다. 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커녕 몸을 의탁해 지내고 있는 사나이 소식 한마디 전해 들은 일이 없었다. 한번 떠나간 아들아이에게선 생사간의 소식마저 감감세월이었다. 그리고 그 몇 년 후에는 소년의 누이가 다시 집을 떠나갔다. 이번에는 소년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의 누이와 집 나간 형을 대신하여 바닷가 돌밭 쪽 산들을 오르내리며 이태째 푸나무를 해나르던 무렵이었다. 어느 날 소년이 아침나절 나무찜을 해지고 돌아오자 집에서 웬 낯선 여자 두 사람이 누이를 데리고 사립을 나서고 있었다. 그때 누이는 웬일인지 어디 몹쓸 대로나 끌려가고 있는 몰골이었다. 작은 보퉁이 하나를 꾸려 안고 사립을 나서면서 누이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듯 엄니 엄니 자꾸만 뒤를 돌아다 보았고 뒤에 남은 금산댁은 금산댁대로 쉬쉬 나 몰래 못할 짓을 하는 양 당황스럽고 조급한 손사래질로 그녀의 발길을 재촉해 대고 있었다. 소년이 나무찜을 지고 사립을 들어서자 금산댁은 그나마 딸아이가 떠나가는 것도 아랑곳을 아는 채 부엌 쪽으로 훌쩍 몸을 숨겨 들어가 버렸고 누이는 아직 나무찜을 지고 선 채 넋이 빠져 멍해 있는 소년에게로 다가와 그의 손을 가만가만 쓰다듬다간 끝내 울음기 속에서 발길을 돌아섰다. 동상아, 잘 살거라. 불쌍한 우리 엄니 모시고 잘 살거라. 동상아, 내 동상아. 소년은 그때 이미 짐작을 했지만 누이는 그렇게 시집을 간 것이었다. 남들처럼 이런저런 긴 의논도 없이 한 피바지 소년에게 마저 눈치를 보이려 하지 않았을 만큼 남의 눈을 피해가며 남루하고 황망하게 버리고 떠맡기듯 벼랑간에 매정하게 누이의 나이가 어지간했기 때문일 터였다. 딸아이의 물색이나 집안 형편에 금산댁도 그렇듯 심사가 조급했을 터였다. 호라비 처지나 전실 자식들 걱정보다도 그저 배나 곰지 않을 전담 맞이기가 딸아이 팔자엔 당해 보였을 터였다. 그러나 그것은 금산댁에게 또 하나 가슴의 못이 되었다. 홀래도 못 치른 채 헌옷 보퉁이 하나를 달랑 손에 들려 낯설고 물선 반백리 산중길을 저 혼자 따라 보낸 딸아이의 시집길. 전실 자식을 둘이나 거느린 늦설은 호라비에게 어린 것을 버리듯 내맡겨 보낸 일. 금산댁은 이제 자기 삶을 돌볼 일이 없어진 나무가 제 잎을 차례차례 낙엽져 내리듯 자식들이 하나씩 곁을 떠날 때마다 가슴에 아픈 못이 늘어갔다. 그녀의 바람소리 같은 입속 읍조림도 그래 그만큼 더 무성했다. 이제는 그 바닷가 돌밭 일항에서뿐 아니라 집안에서까지 늘상 같은 소리가 떠돌았다. 소년은 다시 한 해 동안 그 소리를 들었다. 소리를 들으면서 산을 오르내리고 바다를 나가고 집안일을 돌봤다. 누이의 시집살이 소문을 참고 참아가며 집을 떠난 형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끝내 보람이 없었다. 형에게선 언제까지나 정처의 소식이 감감했고 들려오느니 누이의 애틋한 시집살이 소문뿐이었다. 누이를 데려간 서방이란 위인은 알고 보니 전실 소생이 넷씩이나 되었고 배는 곰지 않으리라던 살림 형편마저 사실은 끼니가 간데없는
험한 날건달 꼴이더라 하였다. 게다가 위인은 술에 노름질에 세월 가는 줄을 모르는 판이었고 그 위에 매질과 업수의 역임으로 누이의 박대가 개짐승 취급이들 했다. 마른 생선 산중 동네 장사길 아니면 엿장수 안악이나 떠돌이 점쟁이 발길들에 산중길 반백리 누이에게선 그런 소리만 하필 잘도 묻어 전해왔다. 죽어 헤어졌다던 전실 여자마저 이따금 눈을 까대짚고 나타나 머리끄덩이질을 치고 가는가 하면 남의 아이들 못된 빈눈치 봐오는 것도 피를 말리는 괴로움이더라 하였다. 금산댁의 지겨운 입속 읍조림은 그럴수록 더욱 극성스러워져 가게 마련이었다. 하여 다시 한 해. 그 답답하고 아물스런 날들이 지나가고 이듬해 봄이 돌아오자 이번에는 마침내 소년이 마지막으로 그 형과 누이를 뒤따라 금산댁과 바닷가의 마을을 떠나갔다. 그동안 소년은 어머니 금산댁의 그 음습한 노랫가락과 가엾고 딱한 누이의 소식들을 견디면서 자신이 얼마나 답답하고 초라한 존재인가를 깨달은 때문이었다. 그것이 얼마나 보람없으며 남루한 삶인가를 알았기 때문이다. 비로소 집을 나간 형을 이해하고 그가 가슴에 품고 떠나간 원망을 깨닫고 그 형을 기다림이 얼마나 부질없는 노릇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 형을 용서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형은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었다. 하지만 소녀는 그의 형처럼 기약 없이 마을을 떠나가진 않았다. 그는 먼저 간 형과는 달리 공부가 끝나고 돈이 벌어지면 다시 마을로 돌아올 결심이었다. 그는 자신의 그런 결심을 어머니 금산댁에게 몇 번이나 다짐했다. 형 때의 아픔으로 가슴이 사가선지 금산댁도 굳이 그를 말리지 않았다. 금산댁은 다만 떠나가는 아들에게 소식이나 끊지 말라는 당부뿐이었다. 다시 돌아오질 않아도 좋으니 어딜 가든 몸이나 성이 지내면서 소식이나 종종 띄워보내랬다. 그 한마디 조그만 당부말로 그녀의 모든 소망을 대신했다. 하여 그 봄 어느 날 소녀는 어머니 금산댁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외딴 바닷가 산깃을 돌밭으로 나갔다. 그리고 그 밭 언덕 끝에서 마지막 풀을 메며 금산댁의 오랜 입속 노랫가락 소리를 들었다. 바람소리 같은 입속 읍조림을 듣고 물빈을 반짝이는 바다를 보았다. 그 바다의 섬들을 지나가고 멀리 한가로운 돛배의 노랫소리를 듣고 그리고 마침내 마을을 떠나갔다. 소년의 나이 16 되던 해의 꽃샘 바람이 유난히 사납던 날이었다. 몇 달 뒤 소년은 서울로 갔다는 소식이 돌아왔다. 이곳에는 저처럼 빈손으로 고향을 떠나온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 아이들 도움으로 신문을 팔면서 틈틈이 공부까지 하고 있으니 아무 염려 말라는 소식이었다. 공부가 끝나고 돈 벌어 돌아올 때까지 마음 놓고 기다리라는 다짐의 편지였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한때의 다짐일 뿐이었다. 소녀는 오랫동안 다시 바닷가 고향 마을로 돌아오지 못했다. 한 몇 년 공부를 하고 돈을 벌어 고향으로 돌아오겠다는 것은 어머니나 마을을 떠나 사는 것은 그동안 뿐이라는 생각은 그의 형 한 가지로 집을 떠날 때의 결심이자 희망일 뿐이었다. 소녀는 철 따라 잊지 않고 편지를 보내왔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도 하였고 조그만 돈벌이를 시작했다고도 하였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편하게 모시겠노라고 변함없는 다짐을 되풀이하였다. 하지만 해가 몇 번씩 바뀌어 흘러가도 소녀는 정작 돌아올 기미가 없었다. 편지대로라면 이제는 대법 돈양이나 손에 쥐고 여발한 듯 성공해 돌아올 때가 됐는데도 아들아이는 분수 없이 계속 때를 미루고 있었다. 어머니를 좀 더 편히 모실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 어머니 곁으로 좀 더 떳떳하게 돌아가기 위해 하루하루 어려운 일들을 참아가며 돈을 조금씩 모아간다고 하였다. 몇 년만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많은 돈은 못 벌지만 조금씩 정직하게, 그러나 뼈가 부서지게 노력하고 있으니 몇 년만 더 참고 기다리자는 다짐뿐이었다. 그 몇 년만 하던 것이 어느새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갔다. 하다 보니 금산댁에겐 그 아들이 돌아오기가 싫어서인지 돌아올 수가 없어서인지 뒷사연이 차츰 미심쩍어져 갔다. 돈뿐이나 주고 보니 그새 마음이 달라져 못난 어미를 잊어가는 듯도 싶었고, 아니면 아예 제 처지가 부끄러워 고향 땅을 찾을 수가 없는 것 같기도 하였다. 이런저런 사연들이 사실은 제 처지를 숨기고 어미를 안심시키려는 마음 아픈 구실인 듯 싶어지기도 하였다. 한데 고향에 돌아오기가 싫어서든 돌아올 수가 없어서든 아들은 끝내 그 바닷가 마을로는 돌아오지 않으려는 것이 확실해지고 있었다. 어머니, 저는 노래를 짓는 사람이 되어보렵니다. 아들에게선 마침내 그런 사연이 적혀왔다. 그가 떠나간 지 12회째 되던 해의 늦가을 역이었다. 그가 노래를 짓는 사람이 되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어머니와 어머니의 노래를 사랑하는 일이며 어머니에게로 돌아오지 않고도 어머니 곁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노래와 삶과 바다를 만인의 노래로 지어 만드는 일이 자기로선 어떤 천금을 얻는 일보다 보람있는 노릇이며 그것이 무엇보다 정직하고 떳떳하며 사람같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랬다. 그는 그 일의 귀중함을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그러므로 그만큼 그 일에 열심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그 일에 열심하여 어렵고 외로운 사람들이 함께 그의 노래를 불러주는 동안엔 그는 언제나 어머니와 함께 있으며 그 바다와 섬들과 돛배와 돌밭의 바람으로 함께 있을 거라 하였다. 그러니 어머니, 이제 저는 돈을 벌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아들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아들이 진정 기다려지시거든 어머니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그러시면서 그 노래 속에서 저를 대신 만나주십시오. 저는 언제나 어머니의 밭가에서 그 뒷산의 구름덩이와 바람결로, 앞바다의 반짝이는 물비늘과 돛배들로 어머니의 노래에 함께 귀 기울이고 있을 것입니다. 금산댁은 물론 아들의 사연을 다 알아들을 수 없었다. 간절스러운 아들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짓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며 그것이 왜 그토록 소중스러워진 것인지 아들의 말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 금산댁으로서도 아들이 이제는 돈을 버는 일에서 마음이 떠난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소중하든 안 하든 그 노래를 짓는 일로 인하여 아들은 이제 정처 없는 노래꾼으로 고향길이 아예 어려워져 버린 것을 알았다. 일은 금산댁의 짐작대로 되어갔다. 철이 바뀌어 이듬해 봄이었다. 아들에게서 다시 편지가 날아왔다. 아들이 드디어 색시를 구해얻어 새 살림을 시작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러니 이젠 금산댁도 그만 고생살이 떨치고 서울로 올라와 새 식구가 함께 살자는 사연이었다. 아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대신 금산댁을 서울로 데려가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아들은 정말 금산댁을 서울로 데려가기 위해 그의 색시를 마을로 내려보냈다. 금산댁은 필경 올 일이 닥쳐온 것뿐이겠거니 하였다. 금산댁은 물론 그 아들네를 따라가지 않았다. 언젠가는 다시 고향 마을로 돌아와 그녀 곁에 함께 살겠다던 아들이 제 물에 제 다짐을 어긴 것이 서운해서가 아니었다. 아들네 형편이 시원찮을지 모른다는 지레짐작에 겁을 내서도 아니었다. 금산댁은 실상 전부터도 크게 아들의 다짐을 믿어온 편이 아니었다. 큰아이 때처럼 작은 애가 떠날 때도
그녀는 아마 그것으로 어쩌면 영영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마음이었다. 제가 자꾸만 같은 다짐을 보내오니 어미로서 그저 행여나 했을 뿐. 그것도 대개는 반신반의 심사였다. 그렇게 혼자서 마음을 정해먹고 이렁저렁 지내온 세월이었다. 게다가 이제는 그 아들이 정처 없는 노래꾼이 되겠노라 어미의 마음까지 미리 다져놓은 터였다. 다 늦게 무슨 호사를 보겠다고 아들네를 따라가고 말고 할 일이 없었다. 그럴 마음부터가 생기지 않았다. 또한 그런 마음을 먹어서도 안 되었다. 남부러움을 살 만한 전답은 못 되어도 그녀에겐 무엇보다 소중한 땅이 있었다. 그녀를 만나기 전 아이들의 아베가 혈혈단신 낯선 마을을 찾아들어 몇 년씩 걸려서 일궈낸 밭을 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땅을 지키듯 자신이 한쪽에 누워있는 곳이었다. 해방 이듬해 그 돌림열병 등쌀에 시신을 떠매다 파묻어줄 사람도 손이 귀해 지게찜으로 집을 나간 남편의 무덤이었다. 서러운 혼백이 외롭게 잠들어 누운 땅이었다. 뿐만이 아니었다. 그곳은 또한 그녀의 딸아이의 가엾은 원혼이 함께 떠돌고 있을 땅이기도 하였다. 금산댁의 둘째가 마을을 떠나간 뒤로도 바닷가는 바닷가대로 세월을 엮어가고 있었다. 금산댁은 그동안 오래전에 이미 딸아이의 마지막 소식을 듣고 있었다. 내버리듯 떠나보낸 딸아이의 동네에선 그동안도 내내 귀에 담고 싶지 않은 답답하고 안타까운 소식들만 전해왔다. 하더니 끝내는 서방놈 매질에 허리가 부러져 운신을 못하고 누워 지낸다는 몹쓸 소문까지 건너왔다. 그래도 서방놈과 의부다의 새끼들은 한통 속으로 학대만 일삼는 판이랬다. 약을 쓰기커녕 끼니참도 버려둔 채 숨을 거둬갈 날만 기다리는 꼴이랬다. 하지만 금산댁은 한사코 모른 척 귀를 막고 지냈다. 설마 하면 인두껍을 쓰고 난 자가 그토록 무도할 수가 있을까 보냐 하였다.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다. 두려운 마음으로 헛소문이기만을 기원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죄가 되어 돌아갈 듯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 오직 그뿐인 듯 한사코 소문을 못 들은 척하고 지냈다. 하지만 끝내 그 금산댁으로서도 귀만 막고 지낼 수가 없게 될 날이 찾아왔다. 죽기 전에 친정엄니 얼굴이나 한번 보았으면. 딸아이에게선 드디어 거기까지 막다른 소식이 들려왔다. 딸아이를 떠나보낸 지 일곱 해째 되던 해의 겨울령 일이었다. 금산댁은 그제서야 모든 걸 체념했다.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고만 반백리 산중길 딸아이네를 찾아갔다. 찾아가 보니 모든 것이 소문대로였다. 못 먹고 박대당한 딸아이의 병세는 하루 한나절을 안심할 수 없도록 막다른 고비까지 다가와 있었다. 제 남정이란 위인이 자주 했다는 소리처럼 어려서부터 못 먹고 못 입어온 아이였다. 아직도 제 속으로 낳은 자식 하나 없는 아이였다. 그 의지가지 없는 천한 몸뚱이가 사내와 의부 자식들에게 안방까지 빼앗기고 얼음장 같은 문간방으로 쫓겨나 있었다. 문간방 한 구석으로 걸레처럼 내던져져서 오늘이야 내일이야 저승길만 기다리고 있었다. 금산댁은 이미 그 딸아이의 목숨이 소생할 길이 없음을 알았다. 그래 마지막 죽음길이나 지켜주려 딸아이를 집으로 데려오려 하였다. 가자. 애미 곁으로 가자. 죽더라도 이 애미한테로 가서 애미 곁에 마음 놓고 눈을 감거라. 하지만 딸아이는 그마저 반대였다. 고향 땅 죽음길을 따라 나서려기커녕 어미의 간병마저 부질없어하였다. 엄니, 이젠 그만 돌아가 보셔요. 살아서 이렇게 엄니 얼굴을 보았으니 이제는 아무 여망도 없는 것 같소.
찬 방바닥이라도 덮여줄 겸하여 문간방 아궁이에 섣불을 지펴 뜨거운 쌀미음 몇 숟갈을 입술에 흘려넣어주니 딸아인 그것으로 간신히 기력이 되살아나서 그 어미의 먼 귀갓길부터 재촉이었다. 고우나 싫으나 나는 이 집 귀신이 될라요. 한평생 굳은 일만 보고 살아온 엄니 앞에 저승길 앞장서는 자식꼴을 어찌 보이겠소? 딸아인, 무엇보다 그것이 두렵고 부끄럽다 하였다. 괭한 눈시울에 물기가 소리 없이 고여오르면서도 정신을 놓기 전에 엄니 떠나는 걸 보아야 마음을 놓겠다고 딸아인 한사고 금산댁의 발길을 되짚어 세우고 싶어 했다. 무정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었다. 딸아이의 재촉이 그처럼 조급하고 간절했기 때문인가. 금산댁도 마침내 그 딸아이의 재촉이 그녀의 본심인 듯 생각되기 시작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어미가 자식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것이 안 될 일처럼만 여겨졌다. 그것은 자신도 두려운 일이었다. 자신이 곁에 지켜앉아 있는 것이 딸아이의 갈 길을 막아서는 일 같기도 하였다. 혼자 놔둬주는 것이 그나마 딸아이의 마지막을 편하게 해주는 길 같았다. 그것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온 모질고 저주스러운 팔자들이었다. 딸아이는 벌써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게다가 시종 뒤에 숨어 지켜보는 그 축생 같은 인간들의 눈길들. 그래, 이것이 정녕 이승에 점지된 너하고 애미의 험한 인연이었던가 보구나. 금산댁은 마침내 거기까지 마음이 모질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해가 설피 되질 무렵 금산댁은 마지막으로 딸아이의 손을 쥐고 그녀의 저승길을 비켜서 주었다. 그래, 가려거든 차라리 일찍이나 가거라. 예서 더 살아남아 서름이나 사지 말고 죽어 홀령이라도 애미 곁으로 오거라. 죽음을 앞에 둔 딸아이를 두고 돌아서는 매정스러운 어미의 마지막 소망이었다. 금산댁은 그것으로 딸아이의 손을 놓고 어두워오는 그녀의 방을 나왔다. 그리고 아궁이에 다시 군불 한 부삽을 밀어놓고 그 길로 도망치듯 길을 나서버렸다. 하지만 그렇게 돌아선 발길 앞에 딸아이의 얼굴이 밟히지 않을 수 없었다. 삶과 죽음길을 갈라서는 마당에서도 차고 가는 손목을 힘없이 내맡겨둔 채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눈물만 고여오르던 눈길, 그 몹쓸 딸아이의 눈길이 금산댁의 귀로를 끊임없이 뒤쫓았다. 가자, 아가, 나하고 같이 가자. 이승의 팔자가 그렇거들랑 죽어 혼백이라도 이 길로 들어가서 이 못된 애미한테서 저승길을 떠나거라. 코가 맵싸한 겨울 찬바람에 눈발까지 흩날리던 저녁 산길 50리. 그 먼 길을 혼자 걸어 돌아오며 금산댁은 내내 그렇게 기원했다. 그리고 그렇게 금산댁이 돌아오던 날 딸아이는 끝내 그 밤을 넘기지 못하고 마지막 숨을 거둬갔다는 뒷소문이었다. 하니까 그날 금산댁의 귀갓길은 그녀 혼자 돌아옴이 아니던 셈이었다. 그녀는 그때 이미 딸아이의 혼백을 마을로 함께 데려온 셈이었다. 그 딸아이의 혼백이 아직도 그녀 곁에 함께 떠돌고 있을 땅이었다. 서름에 찌들은 가엾은 혼백들만 외롭게 떠도는 왼수놈의 땅이었다. 하지만 그래 그 외로운 혼백들을 그녀라도 곁에 남아 지켜야 할 땅이었다. 딸년의 혼백이 아직 무주 고혼으로 구천을 헤매고 있다면 그것이 찾아오기를 기다려야 할 곳이었다. 세상사가 고되고 의지가 없을수록 마음 거두어 떠나기보다는 심사가 더 애틋해지는 숙명의 땅이었다. 하지만 금산댁이 서울의 아들네로 떠나갈 수가 없는 것은 그 외로운 혼백들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엇보다 살아있는 큰아이의 소식 때문이기도 하였다. 큰아이의 소식이 늦게라도 찾아들면 그것을 맞을 곳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어미마저 마을을 떠나가고 없으면 마을을 찾아든 생목숨의 소식마저 깃들일 곳을 잃고 헤맬 것이기 때문이었다. 어미가 남아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였다. 금산댁은 이래저래 아들네를 따라서 바닷가 고향 마을을 떠나갈 수가 없었다. 그러나 끝내는 그 금산댁마저도 소문 없이 마을을 떠나가고 말았다. 다시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 마침내 큰애의 소식이 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큰애의 소식을 쫓아 보란든 마을을 떠나간 것이 아니었다. 큰애의 소식은 그럴만한 것이 못 되었다. 단 한 번 전해온 큰아이의 소식은 금산댁의 기다림과는 오히려 반대였다. 어느 날 한 낯선 사내가 바닷가 돌밭으로 금산댁을 찾아왔다. 그리고 그 밭대기 가에 서서 뜻밖의 큰아이의 묵은 소식을 전했다. 아드님은 저하고 한 배를 탔었지요. 남해 일대를 멀리 나다니며 고기를 잡는 큰 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던가 바다를 나갔을 때 금산댁의 아들은 배 위에서 갑자기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었다 하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이 못 가 그대로 배에서 죽어버려 소식도 못 전한 채 이름 모를 섬 기슭에 묻혔다는 것이었다. 매정하게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뱃사람들 사는 법이니까요. 벌써 10년도 지난 일입니다. 사내는 눈 아래로 바다를 내려다보며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다. 그 10년 동안 소식 한마디 못 전한 것도 원체 뱃사람들 사는 법이 그래서랬다. 이제나마 뒤늦게 소식을 가져오게 된 것은 아드님의 무덤이 그 섬에 그대로 버려져 있는 것을 보고서랍니다. 얼마 전에 저는 다른 배로 모처럼 그 섬을 다시 지나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아드님의 무덤이 아직도 잡초 속에 조그맣게 허물어져 가고 있구만요. 사내는 그제서야 고인의 소식을 고향에 전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알았다 하였다. 그래, 혼백이라도 고향으로 걷어가라고 물어 마을을 찾아왔다는 거였다. 누군가 뒤에 뱃길을 지날 일이 있으면 어린 친구의 소식이나 전해주자고 고향 주소를 나눠 가진 것이 지금 수첩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었던 덕이라 하였다. 사내는 그러면서 아들이 누워있다는 멀고 먼 섬길 지도 쪽지 하나를 남기고 돌아갔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큰아이의 소식은 결국 그렇게 끝장이 난 꼴이었다. 금산댁은 이제 새삼 눈물조차 흘리지 않았다. 큰아이의 죽음은 실상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그 상스럽지 못한 기다림의 세월들. 그것은 어쩌면 그동안 마음속에 미리 자리 잡아온 일이었을 수도 있었다. 눈물 따위는 오히려 부질없기만 하였다. 그녀는 차라리 마음이 덤덤했다. 이제는 외딴 바닷가 밭고랑의 입속 읍조림조차 남부끄러웠다. 고향 동네를 찾아올 아들의 혼백을 기다리제도 하늘 부끄러워 낯들고 지낼 수가 없었다. 마을을 떠나거나 해야 할 심사였다. 그러나 금산댁은 아직도 금세 마을을 등지고 나설 수가 없었다. 언젠가는 일이 정말 그리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큰아이의 유골이나 거두어다 아베 곁에 묻어준 다음이어야 하였다. 뱃사람의 마지막 당부가 아니더라도 아이의 혼백만은 거둬와야 하였다. 금산댁은 밤낮으로 그 일만을 궁리하며 바닷가 돌밭에서 다시 몇 달을 보냈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 손으로는 차마 혼백을 거둬올 수가 없었다. 혼자선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이려니와 딸아이 말마따나 살아있는 애미가 앞서간 자식 무덤을 찾아 헤매기란 제 팔자가 저주로워
못 나설 노릇이었다. 그 일만은 손 아래 사람이 나서줘야 하였다. 누이의 일 때는 공연이 심사가 사나울까 소식조차 숨겨온 작은 아이였다. 하지만 이번엔 서울의 작은 애 밖에 달리 의논을 해볼 데가 없었다. 금산댁은 그래 벼르고 별러서 마침내 작은 애네의 서울길을 나섰다. 내 잠시 속도 주저앉힐 겸 작은 애들 사는 거나 둘러보고 올라네. 길을 나서다 만난 마을 사람들에게 그런 귀뜸만을 남기고서였다. 그리고 스스로도 자신의 나들이를 그만큼 쉽게 생각하고서였다. 큰아이 소식이 온 여름철이 다 해가던 그녀나이 59 고개 때의 일이었다. 그런데 그게 금산댁의 오산이었다. 그것은 금산댁의 마지막 길이었다. 살아생전 다시는 고향 땅을 돌아올 수 없게 된 그녀의 마지막 떠남이었다. 고향 마을엔 자세한 사정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후로 일은 어쨌든 그렇게 되고 말았다. 그렇게 한번 떠나간 금산댁은 다시 마을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 바닷가 오막살이나 밭대기를, 밭머리를 맴돌 외로운 혼백들을 다시는 돌보러 내려오질 않았다. 그렇게 달이 가고 철이 바뀌었다. 철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다. 주인 없는 오두막은 바람에 허물어져 가고 이듬해 봄이 되자 바닷가 돌밭엔 재물에 잡초만 무성해 갔다. 그리고 그러자 어느 날인가는 금산댁 대신 서울의 며느리가 나타나 그 집터와 밭대기를 정리해 올라갔다. 엄니는 서울서 잘 지내고 계세요. 금산댁의 흔적들을 정리해 가면서 서울의 어린 며느리가 전한 소식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마을 사람들은 그만 금산댁이 영영 마을을 떠난 것을 다시 한번 똑똑히 알아차리게 되었다. 바닷가 산밭은 주인이 바뀌고 돌벌이 없는 이랑끈 무덤은 외롭게 버려져 허물어져 가고 있었다. 그렇게 다시 긴 세월이 흘러갔다. 사람들은 옛날 산밭의 주인이 누구였던가를 차츰 잊어갔다. 한여름 푸르름 속을 조각배처럼 떠돌던 금산댁을 기억에서 까맣게 잊어갔다. 그리고 그 금산댁 일가의 이향의 내력이 망각되어가는 만큼 마을 사람들의 면면도 서서히 변해갔다. 어른들은 나이 먹어 늙은이가 되어갔고 나이 먹은 노인들은 세상을 떠나갔다. 마을에선 죽어가는 사람들의 뒤를 이어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 자라났다.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금산댁과 금산댁 내의 일을 알지 못했다. 더욱이 그 외딴 해변 산밭 이랑가의 낡은 무덤의 내력을 알 수는 없었다.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나이 40살이 넘은 어른들 뿐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있는 어른들도 그런 걸 기억에서 들춰내려 하거나 마음을 쓸 일이 전혀 없었다. 마을을 떠나고 나서 소식이 감감해져 버린 금산댁의 뒷일을 궁금해 본 사람 하나 없었다. 하지만 마을과 바닷가의 일들은 예나 이제나 변함이 없었다. 뜨거운 여름 햇덩이와 무더운 산밭의 푸르름, 피어오르는 지열 속에 좋을 듯 멀어져가는 긴 바디랑과 무견한 뒷산 봉우리의 흰 구름덩이, 그리고 속삭이듯 반짝이는 영겁의 파도 비늘과 어이 어이 섬들을 지나가는 먼 도배들의 어렴풋한 노래소리, 그 모든 것은 언제까지나 이곳 바닷가의 세월을 같은 숨결로 수놓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해 봄이었다. 마을엔 흔치 않은 한 나그네가 바람결처럼 문득 바닷가를 찾아왔다. 나이 쉬인 고개를 넘은 반백의 사내였다. 사내는 먼저 바닷길을 돌아오다 오랫동안 버려져 온 그 산밭 귀퉁이께의 낡은 무덤을 들러 동네로 들어왔다. 마을에선 처음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본 사람이 없었다. 그가 마을로 들어와서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거나
그 이름을 부를 수 없을 만큼 나이 많은 몇몇 어른들을 물었을 때, 그리고 그가 그 어른들을 찾아가 자신의 이름을 대며 오래전의 기억들을 들추어냈을 때, 그 살아있는 어른들 중에 몇 사람이 그를 간신히 알아보았을 뿐이었다. 사내는 물론 오래전 소년기의 마을을 떠나간 금산댁의 둘째였다. 까마득히 잊혀져온 금산댁의 아들 하나가 반백의 나이로 다시 마을을 찾아온 것이었다. 하지만 마을에선 그 사내를 알아보고 금산댁 내의 옛일을 기억해낸 사람들마저도 그가 다 늦게 웬일로 고향마을을 다시 찾아온 것인지 사내의 속사연은 알 수가 없었다. 사내는 그저 하루 저녁 마을을 찾아들어 서너 집 나이 많은 어른들을 찾아보곤 이튿날로 다시 슬그머니 떠나갔기 때문이다.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지내왔는지, 금산댁은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게다가 그가 무엇 때문에 새삼 잊혀온 고향을 찾아들게 되었는지, 아무것도 분명한 말이 없는 채 바람처럼 다시 마을을 떠나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로부터 차츰 사내의 속사연을 알아차려가기 시작했다. 그 모처럼만의 귀향을 계기로 사내는 이제 고향 마을 발길이 예정없이 잦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내는 같은 해 가을철에 다시 마을을 찾아왔다. 그리고 이듬해 봄에도 다시 왔다. 사내는 여전히 예고 없이 나타났고 하룻밤이 지나면 소문 없이 떠나갔다. 마을을 찾아와 그가 한 일이라곤 나이 많은 어른들을 찾아보는 것과 그 바닷가 밭 귀퉁이의 무덤을 묵묵히 살피고 돌아가는 것뿐이었다. 낮 동안엔 대개 산밭을 찾아가 내내 바다를 내려다보고 앉아 해를 보냈고, 어둠이 지면 마을 어른들 집에서 이런저런 세상살이 이야기를 나눴다. 그 밖엔 드러나게 하는 일이 없었고 마음속에 먹은 일이 알려진 것도 없었다. 그가 몇 차례 그런 식으로 마을을 다녀가고 나자 사연이 저절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가 마을을 한 번씩 다녀갈 때마다 소문이 한 가지씩 번져나곤 하였다. 먼저 알려진 것이 금산댁의 소식이었다. 사내가 무엇을 해먹고 사는지는 아직도 마을에 알려진 것이 없었다. 우리 눈엔 그 사람 입고 다닌 옷가지가 번번이 조금씩 철이 지난 듯해 배더구먼. 살아가는 형편이 그리 윤택해 배진 않어? 그래도 갈수록 고향길이 때없이 쉬워지고 있는 걸 보면 각박하게 쫓기며 사는 처지는 아닌 게지. 마을 사람들은 사내 내의 서울 형편을 대충 그렇게 짐작해냈다. 사내도 마을 사람들의 그런 등뒤 짐작 투엔 가타부타 말이 없이 눈웃음만 흘렸다. 그런데 금산댁은 그 서울의 아들네에게서 호강스럽지도 그렇다고 어렵지도 않은 노년을 그럭저럭 탈 없이 지내고 있다는 것이었다. 사내가 두 번째로 마을을 다녀가고 나서 떠던 소문이었다. 한데 그 아들이 세 번째로 마을을 다녀가고 나자 이번에는 그가 새삼 고향 마을을 드나들게 된 속사연이 알려졌다. 다름 아니라 그는 고향 마을에 다시 자기 땅을 얼마간 마련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원하고 있는 땅은 옛날 금산댁의 바닷가 산밭이랬다. 그의 진짜 고향 나들이의 목적은 그 땅을 살피고 사들이기 위해서랬다. 그는 한사코 그 땅을 되사고 싶어 동네 어른들에게 뜸을 들이곤 하더랬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 자신이 태어나 태를 묻은 곳이긴 하지만 이런 바닷가 외진 벽지에 땅을 마련해 무엇하랴 싶어했다. 그러나 그가 원하는 땅이 옛날 바닷가 산밭이라는 걸 알고는 마을 사람들도 대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아비의 낡은 무덤이 여태도 남의 땅에 누워있기 때문이었다. 남의 것이 되어버린 돌밭을 되찾아 아비의 혼백이라도 제 땅에 누워 쉬게 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요 소망일 것이기 때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아들의 소망대로 산밭이 다시 옛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 의당한 일이라 여겼다. 그리고 그런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힘이 되었던지
일은 마침내 소문대로 되어갔다. 아들이 네 번째로 초여름께에 급히 마을을 다녀가고 났을 때였다. 이번에는 정말로 일이 이루어져 바닷가 돌밭의 귀퉁이 한쪽이 금산댁내 아들네로 되돌아갔다 하였다. 마을의 나이 먹은 어른들이 들어서 그 일을 그렇게 주선해 주었는데 아들은 경작이 목적이 아니라며 그의 아비의 혼백이 누워있는 무덤 쪽 한 귀퉁이만을 사고 갔다는 후문이었다. 하여 금산댁의 망부의 혼백은 이제 한쪽이나마 다시 돌아온 제 땅에 내생을 누워 쉬게 된 셈이었다. 그리고 그 일이 목적이었다면 산에도 이젠 그것으로 다시 고향마을 나들이가 뜸해질 계제였다. 마을 사람들은 대개 그렇게들 짐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빗나간 생각이었다. 아들이 되찾아 마련한 땅에 대한 마을 사람들이 겉짐작이 빚어낸 오해였다. 산밭의 용도는 더 절실한 것이었다. 사내는 계속해서 마을을 찾아왔다. 다음번엔 밭을 사고 간 지 한 달도 안 돼서였다. 게다가 이번에는 어머니 금산댁의 화장한 유골 상자를 안고서였다. 그 금산댁의 유골을 안고 와서 그날로 마을 사람들의 손을 빌려 먼저 간 아버지 곁에 무덤을 만들었다. 그래,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산밭의 진짜 용도를 알게 된 셈이었다. 그리고 그 속깊은 아들의 심량에 새삼 놀라고 감탄했다. 왜냐하면 금산댁은 이제 죽어서나마 그토록 오랫동안 떠나 살던 고향 땅을 끝내 다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남루하고 고달픈 혼백은 어디보다 그곳에 누워 쉬기를 원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아들이 그것을 미리 헤아렸으면 당연하고도 기특한 일이었다. 게다가 뒤에 떠도는 소리로는 금산댁은 오랫동안 지병을 앓고 있었는데 아들이 고향 쪽에 털을 마련하고 온 것을 알고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기라도 하듯이 그 밤으로 세상을 떠나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바닷가 돌밭은 그곳으로도 아직 쓰임이 다하지 않고 있었다. 사내는 계속 마을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금산댁을 묵고 간 지 1년쯤 만이었다. 사내는 다시 바닷가를 찾아와 마을 사람 몇 명과 백길을 떠나갔다. 백길을 떠나간 지 사흘이 지난 뒤에 또 하나의 유골을 파싣고 돌아왔다. 남해의 어느 이름 없는 섬 위에 오랫동안 버려져 온 형의 유골이었다. 사내는 다시 그 형의 유골을 아버지와 어머니의 곁에 묻고 갔다. 사내의 그런 고향 나들이는 그러니까 다시 두어 해 세월이 흘러간 그의 누이 때까지 계속됐다. 사내는 다시 2년쯤이 지나자 끝내는 그의 요절한 누이의 반백리 산길방 무덤까지 찾아갔다. 그리고 그 버려진 유골을 파안고 멀고 적막스러운 산길을 돌아왔다. 사내의 발길이 다시 끊어진 것은 그 누이의 유골을 마지막으로 그의 예식구들 곁에 묻고 간 다음부터였다. 그 누이를 묻고 간 다음부터 사내는 이제 그것으로 마침내 그가 그곳에서 할 일을 다한 듯 소식이 감감 멀어져 간 것이었다. 바닷가 산밭에는 다시 묘지들만 고즈넉했다. 살아서 일찍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죽어 다시 만난 혼백들의 집터였다. 그 혼백들의 안식처를 위하여 여름의 바디랑은 여전히 푸르렀다. 뒷산 봉오리의 구름덩이도 여전했고 눈 아래로 반짝이는 바다의 물비늘과 한가로운 돛배들도 변함이 없었다. 옛날과 다른 것은 작은 아들뿐이었다. 살아 흩어져 떠나간 사람들을 죽어 혼백으로 다시 거둬모은 사내만이 혼자 멀리로 떠나 살고 있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탓하지 않았다. 언젠가는 그도 돌아올 게야. 하지만 서둘러 돌아올 건 없을 테지.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건 자신이 죽어 묻히게 될 때일 테니까. 사람들은 필경 산에도 죽어서는
그곳에 함께 묻히길 바랄 거고 그때가 되면 사내가 다시 한번 마을을 찾아올 게 분명하다 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바닷가 세월은 흔적 없이 다시 십여 년이 흘러갔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그런 예언이 사내의 운명의 고삐가 된 것인가? 예언은 결국 맞아 들어가고 있었다. 어느 해 여름, 사내는 과연 사람들의 말대로 다시 마을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전보다도 더 머리가 휘어지고 기력도 쇠진해진 모습으로. 그가 마을에 머문 기간도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길었다. 사내는 날마다 산밭으로 나가서 그 돌밭의 주위를 맴돌았다. 밭대기 언덕을 끝없이 떠돌며 스쳐가는 바람결을 우러르곤 하였다. 무덤들 한곁에 묵묵히 주저앉아 한나절씩 바다를 내려다보기도 하였다. 그것은 영락없이 마을 사람들이 예상해온 대로 자기 묘터를 찾아 헤매는 모습이 완연했다. 혹은 마지막으로 그의 몫으로 남겨진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생각을 끝없이 망설이고 있거나 아니면 자신의 죽어 묻힐 내세의 땅에 대한 용허와 낯익힘을 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였다. 그 산밭의 한쪽 귀퉁이에는 과연 아직도 그가 죽어 묻힐 만한 한 조각 묘터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게 필경은 사내의 자리려니 여겨왔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사내는 그런 식으로 보름 가까이나 마을에 머물렀다. 그리고 어느 날 소문 없이 문득 마을에서 모습이 다시 사라졌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이 마을에서 그를 본 마지막 생전의 모습이었다. 사내는 다시 도시로 돌아갔다. 그리곤 몇 달째나 소식이 감감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예상은 끝내 빗나가지 않았다. 여름이 가고 늦가을이 되었을 때 사내는 다시 바닷가 마을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전처럼 살아서가 아니라 죽어 화장된 유골로였다. 그의 서울의 병약한 아내와 마을에선 낯이 선 몇몇 친지들을 동행 삼아서였다. 모든 일이 마을 사람들의 짐작대로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사내 내 일가의 곡절 많은 사연도 마감이 된 셈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 빗나간 일이 있었다. 그것이 실상은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대목인지도 모르는데 빗나간 일이란 사내가 묻힌 곳이었다. 사내의 유골은 마을 사람들의 손에 묻히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묻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묻힌 장소도 뜻밖의 곳이었다. 사실은 유골이 묻힌 것도 아니었다. 장례일을 치른 것은 사내의 아내였다. 사내의 아내와 유골을 봉송해온 낯선 사내의 친지들이었다. 사내의 아내와 그의 친지들은 망인의 일가의 묘터를 물었다. 그리고 그의 유골을 잠시 그의 옛 가족의 묘터로 가져갔다. 하지만 위인들은 그를 거기 묻는 대신 그의 유골을 바다로 싣고 갔다. 그리고 그 물빈을 반짝이는 바다에 유분을 뿌리고 돌아갔다. 사내가 생전에 한나절씩 주저앉아 바다를 내려다보던 돌밭과 언덕에 쓸쓸한 비목 하나를 남겨둔 채였다. 그게 사내의 마지막 당부더랬다. 하여 사내는 이제 그 돌밭과 언덕 위에 자신의 묘비가 되어 서게 되었다. 그리고 생시처럼 하염없는 모습으로 바다로 간 자기 묘지를 지켜서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도 다 부질없는 노릇이었다. 비목은 세월을 이길 수가 없었다. 그의 죽음의 사연이 담긴 먹글씨는 1년이 못 가서 비바람에 씻겨가고 비목은 한두 해 더 세월을 견디다가 흔적 없이 사가내려 주저앉을 것이었다. 비목은 사람들의 기억에서조차 사라지고 눈 아래론 그저 끝없는 세월 속에 바다만 변함없이 눈부실 것이었다. 바다만 변함없이 물비늘을 반짝이며
한가로운 돗배들의 꿈을 엮어갈 것이었다. 뒤에 남은 사람들도 그걸 안 모양이었다. 그래, 비문을 그렇게 적은 모양이었다. 미구에 사라져 잊혀져갈 비문. 그러니까 그 죽은 사내의 아내와 친지들이 그의 유골을 바다에 뿌리고 나서 바람잦은 바던덕에 세워 남기고 간 비목. 사내 자신이 자신의 비목되어 자신의 묘지를 내려다보듯 하고 있는 그 비목의 뒷글은 이러했다. 노래장이 이해줘. 그는 생전에 늘 여기와 앉아서 그의 바다의 노래를 앓고 갔다. 그 노래가 끝났을 때 그의 혼백은 바다로 떠나갔다. 바다로 가서 반짝이는 물비늘이 되고 작은 섬이 되고 돛배가 되었다. 그 돛배의 노래가 되고 바다새가 되고 바람이 되었다. 그와 그의 노래가 사람들의 기억에서 먼 세월의 강물 저쪽으로 잊혀져 사라지고 이 비목마저 자취 없이 쓰러져도 이 땅에 뜨거운 해가 뜨고 지는 한 그의 넋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그가 이 땅에 노래로 살다 간 사랑은 저 바다의 눈부신 물비늘로 반짝이며 먼 돛배의 소리들로 이어지며 작은 바다새의 꿈으로 살아갈 것이다. 한 가족의 비참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느 누구도 곡절 없는 사람 없고 난해한 인생의 굴곡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이는 가난한 대로 다들 어느 만큼 자신의 인생에서 겪어내야 할 풍파를 크든 작든 운명으로서 받아내고 감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금산땡래의 일가만큼은 그들이 보내야만 했었던 인생사가 어떤 한가락의 유행가 가사처럼 그래,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면서 가볍게 읊어내기엔 마음이 너무 아파서 가볍게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해변가 상자락에 돌밭을 겨우겨우 일궈내고 일찍 세상을 뜬 남편, 그가 남겨둔 작은 산밭대기를 일구며 살아가는 금산댁과 새 자식들은 그야말로 천둥벌거숭이같이 살림살이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희망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모두 고향을 등지고 떠나갔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큰아들은 배를 타다 죽고 딸은 또 시집가서 맞아 죽었습니다. 금산댁의 입장에서 보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플 수가 없을 거예요. 큰아들의 소식이 올지 몰라서 서울에 있는 작은 아들이 모셔가서 같이 살자는데도 갈 수 없는 금산댁의 마음을 저는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 마음이니까요. 어디에서 어떻게 살던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은 금산댁과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린 젊었을 땐 그렇게도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엇나가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죠. 그땐 몰랐습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고 마음이었는지. 하지만 자신이 자식을 낳은 부모가 되어보니 이제서야 눈물이 나죠. 내 부모가 지금 내 마음 같았겠구나. 내 마음처럼, 내가 내 자식을 보고 했던 말처럼 부모가 나에게도 했던 것이로구나. 깨닫게 되면 효도를 좀 하게 될까요? 이 소설은 이런 효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 주제는 아니었지만 저는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슬슬 나이를 먹어가서 그런가 봅니다. 예, 죄송합니다.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를 운운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예, 저는 둘째 아들이 참 대견하다 생각을 했는데요. 결국은 가난 때문에 흩어져 살다가 완전히 흩어져서 잊혀질 뻔했던 가족들을 다시 모은 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웬만한 마음가짐이 아니라면 정말 힘든 일이죠.
보통은 마음은 그렇더라도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판에 이미 죽어 묻혀서 바람에 다 쓸려가는 무덤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으는 행동은 정말 힘들고 고단한 일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둘째 아들의 마음에 어떤 죄의식 또는 죄송스러운 것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기의 잘못은 아닐지언정 가족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형과 누나에 대한 안쓰러움, 어머니에 대한 어떤 죄스러움 등등의 복잡한 감정 때문이지 않았을까. 제가 둘째 아들이었다면 아마 저도 그랬을 것 같거든요. 또 비참하게 죽어간 형과 누나를 외롭게 두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족들을 죽어서나마 한 곳에 모이게 한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작품이 제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가까이에 부모님의 묘소가 있다고, 언제든 갈 수 있다고 등한히 여기고 있던 저에게 따끔한 한마디를 들은 것만 같아서 마음이 좀 무겁네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훌륭한 위인들의 연설이나 훈화 말씀만이 우리를 이끄는 것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훌륭한 문학작품 또한 우리의 삶을 올바르고 반성하는 길로 인도하는 데에는 더없이 좋은 길잡이가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린 좋은 문학작품을 찾아서 보려고 노력하는 거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파피루스 가족분들과 만난 저는 참 행운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은가요? 인연도 보통 인연이 아니지요. 네, 그 인연을 앞으로도 잘 가꾸어 나가길 저는 희망합니다. 정말로요.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들게 보내셨을 텐데 이제 편안하게 쉬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일을 나가시면서 들으시는 건 아닌가요? 자, 그럼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파이팅 하세요.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청준 작가의 단편소설 해변 아리랑을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